작년 재작년도에 만들어준 부조가 한넉장 있었는데 다 깨지고 이거 한장 남아가지고 지금 이거 빼빠지라고 끝손질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네요. 이것도 브론즈예요. 이것도 한 50년이 넘은 작품. 24살 때인가 3살 때 대학 시절에 만든 여인상, 소녀상이에요.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. 이것도 소녀상이고. 이건 자체. 2년 전에, 2021년도인가, 만들었던 부조. 성전에 벽 부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, 벽면을 그냥 돌이라든지 이렇게 뭘로 마무리하지 않고 조각을 벽을 이렇게 장식하려고 벽 부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. 이것도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오목한데 집어넣으면 음영이 하이라이트를 그대로 받은 것보다는 약간 두 기둥이 이렇게 겹쳐서 그늘에 쳐주면 조각이 살죠. 20대 때 만든 작품들은 되게 구상들이 많아요. 구상 조각들이. 그리고 이제 대학원 들어가서 만든 작품들은 뼈를 주제로 해서 이제 추상으로 들어갔죠. 정원에도 한 30개 정도가 있고, 거실에도 한 30~40개 있고, 화초 뒤로도 쌓여 있고, 여기도 한 40개 정도 작품이 지금 있나 봐요. 40, 50개 정도가 실내도.